울산시의 신불산입니다. 타버린 초와 주변엔 탄 흔적이 보입니다. 예, 자주 봤죠. 이 촛불이 그 폭포 밑에 이 버려져가 있는 걸 내가 나무 가지로 해서 그 집을 내기도 하고 그걸 버리면 촛불 자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. 산뿐만이 아닙니다. 넓게 펼쳐진 바다 위에 물부더기가 보입니다. 국내 유일한 수중 왕릉 사적 158호 문무대왕릉입니다. 경북 경주시의 봉길리 해변입니다. 문무대왕릉으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. 그런데 눈길을 제 발 아래로 돌려보면요. 까마귀떼들이 돼지 머리를 뜯어먹고 있습니다. 구슬할 때 쓰고 버려진 겁니다. 주변에선 음식을 준비하고 구시 한창인 모습도 보입니다. 이 안내문을 보면 첫 줄부터 사적지내 무속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불법 천막 및 지장물 설치를 금지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. 그럼 바로 옆에서는 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안 가면 뭐 먹고 사는데요. 이게 없으면 다른 일 하고 먹고 사지요. 썼던 걸로 보이는 도구들, 술병들이 나뒹굽니다. 해안선을 따라서 천막들이 쳐져 있습니다. 대부분이 구슬하기 위한 곳인데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곳들입니다. 이 천막 아래를 살펴보면요.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바가지와 무언가 깔았던 것으로 보이는 깔개, 그리고 술병, 다 타버린 초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.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. 관광지에서 이 구출을 한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보기가 좋더라고. 자기 쓰레기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. 이 부근은 무속인 사이에서 효험이 좋다고 알려지며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4년 전 경주시가 나서 천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그대로 다시 들어섰습니다. 조금 막을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데서 어쨌든 성품을 경주시는 지금으로선 무속인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무속 신앙은 나와 가족의 안녕을 빚는 오랜 전통 문화입니다. 하지만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재 공간까지 훼손하는 것은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겠죠.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.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.